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긴 내용인데 기억나요? 예,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였어요? 거울을, 예,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아내와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아버지가 서로 예, 놀라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재밌어요. 그죠? 재밌었어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예, 아내가 예, 자면서 예, 자는 척 했어요. 그래서 자는 척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공부했어요. 뭐뭐 하는 척 하다. 예, 선생님이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해요. 근데 정말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해요. 예, 뭐뭐 하는 척 하다. 예, 엄마가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 해요. 예,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공부하는 척 해요. 예,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모르게, 예, 선생님 모르게 얘기해요. 예, 학생들이 선생님 모르게 얘기해요. 또는 선생님 모르게 만화책 봐요. 예, 몰래 만화책 봐요. 예, 공부했어요. 예, 이해가 됐어요? 네, 오늘은 30과 공부할 거예요. 제목은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예요. 여행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의 뜻입니다. 예,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하여 비슷해요. 똑같아요. 여행에 대하여,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뭘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예, 뚱뚱.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아마, 광고인 것 같아요. 꽝꽝. 예, 광고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인지, 자, 여행에 대한 광고 내용을 전체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여행은 편안하게, 예약은 손쉽게. 저희 무궁화 여행사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을 모시고자 서초동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은 물론 호텔, 버스 예약 등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지금 곧 전화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번 꼭 들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궁화 여행사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5번지 우편번호 137-070 전화 서울 02-564-4500 또는 583-5211번입니다. 잘 들었어요? 예, 여행 광고예요. 그죠? 예, 내용이 기니까, 광고만 먼저,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행은 편안하게, 예약은 손쉽게. 저희 무궁화 여행사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을 모시고자 서초동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은 물론 호텔, 버스 예약 등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지금 곧 전화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번 꼭 들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궁화 여행사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5번지 우편번호 137에 070 전화는 서울 02에
564-4500이거나 583-5211번입니다. 네, 들었어요? 같이 하기 전에 예, 대화 내용을 또 들어보세요. 자, 대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준석이와 마이클의 내용이에요.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방학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서울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일주일쯤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그래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이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좋아요. 마침 여행사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릴까요? 직접 가지 말고 전화로 알아봅시다. 자, 보세요. 똑같이 여기까지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목이고요. 자, 대화 내용을 들어보세요. 방학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서울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일주일쯤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그래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이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좋아요. 마침 여행사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릴까요? 직접 가지 말고 전화로 알아봅시다.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 방학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예,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 예, 답비, 특별한 계획, 계획, 답비, 예,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예,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방학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방학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서울에만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이클. 서울에만 있으니까. 예, 뭐뭐만. 예, 서울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일주일쯤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자, 답답하다. 무슨 뜻이에요? 답답해요. 예, 답답해요. 예, 답답하다는 얘기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언제 쓸 수 있어요? 천천히, 예. 버스, 예, 또는, 예, 택시에서 천천히 가요. 예, 선생님은 뭔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아저씨가 천천히 운전해요. 답답해요. 예, 답답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뉴런 라자이틱, 예,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런데 깎임라쯔 히에오. 쯔 비엣? 아직 몰라요. 선생님은 뉴런 조이. 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근데 쯔요히에요. 선생님, 답답해요. 예, 답답해요. 답답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 모딩아이, 하잉아이, 예, 쏘딩아이, 어냐토, 집에만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계속 집에만 있습니다. 답답해요. 예, 심심해요. 예, 답답해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서울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 일주일쯤, 뭐뭐쯤, 무슨 뜻이에요? 예, 일주일쯤,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어디, 여기서 어디는, 콩대찐 싹 잘 모르는, 예, 장소예요.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예, 어디 좀 봅시다. 예, 컴퓨터가, my thing, home zone, 고장이에요. be home zone, 고장이에요. 어디 좀 봅시다. 예, 어디 좀 봅시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어디는? 예, 잘 몰라요. 예, 어디 좀 봅시다. 예, 어디 갈까요? 예, 심심한데, 어디 좀 갑시다. 예, 심심한데, 예, 어디 좀 갑시다. 예, 쓸 수 있어요. 자, 서울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일주일쯤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뭐뭐 할까 해요. 지업이 꿀띵줘. 그 이제 수잉이 생각해요. 예, 당 수잉이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해요. 갔다 올까 해요. 예, 집에 갈까 해요. 예, 주말에 여행 갈까 해요. 예, 뭐뭐 할까 해요. 자, 뭐뭐 할까 해요. 그래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예, 똑같은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예, 여행을 갈까 하는 생각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서울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여행이라도 갈까 하는 생각, 똑같아요. 생각이 중요해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그래요? 예,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따라하세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같이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자, 뭐뭐 하면 어때요? 예, 놀러 가면 어때요? 예, 공부하면 어때요? 예, 네, 확, 나태나 어때요? 자,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씁니다. 계획은 세우다 씁니다. 계획을 세우다 또는 계획을 짜다 씁니다. 계획을 짜다. 자, 똑같아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똑같아요. 계획을 세우다. 예, 따라하세요. 예, 원래 세우다는 뭐예요? 집을 뭐 만들다, 세우다 할때 써지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만들다, 짜다 이런 뜻입니다. 태우고 따라하세요. 계획을 세우다. 자, 몰랐네. 계획을 세우다. 예, 계획을 짜다. 예, 계획을 짜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계획을 짜면, 계획을 세우면 어때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마침 여행사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를까요? 예, 들르다 어디 어디에 들르다 씁니다. 이거 어디 어디에 들르다 어디 어디에 예, 들르다 씁니다. 그래서 마침 여행사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이거예요. 보세요. 여행은 편안하게, 예약은 손쉽게. 예, 이거는 뭐예요? 광고의 예, 가장 표현,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여행은 편안하게, 그리고 예약은 다 적어. 손쉽게, 손쉽게란 얘기는, 쉽게 뜻입니다.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뜻이에요. 손쉽게 하는 얘기는 빨리빨리, 아니면 쉽게, 간단하게, 간단하다라던가,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여행은 편안하게, 예약은 손쉽게, 예약은 쉽게, 예약은 간편하게,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저희 무궁화 여행사가 더욱 편리하고 이 뜻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을 모시고자 자, 서초동 예술의 전당 건너편에 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워요. 문장이 길어요. 보세요. 저희 무궁화 여행사. 무궁화는 이꽃 이름이에요. 무궁화 꽃 이름이에요. 한국의 예, 꽃이에요. 한국의 예, 상징, 한국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무궁화예요. 이 이름이에요. 무궁화 여행사. 여행사라 꽁띠 줄리. 근데 무궁화 뗀라 무궁화예요. 더욱 편리하고 편리하다. 예. 띠에나 신속하다, 빨리 이런 뜻입니다. 빠르게, 빨리 이제 더욱 편리하고 예 빠르게 여러분을 예 모시고자 예, 뭐 초대하고자 여러분을 모시고자 어디에다가 예 서초동 예술의 전당 건너편은 뭐예요? 건너편 자 여기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럼 건너편은 여기가 건너편이에요. 예, 건너편에 예술의 전당 건너편 장소입니다. 장소 건너편에 뭐야? 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하다. 예, 새 사무실을 뭐자? 열었습니다. 또는 새 사무실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아요. 새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새 사무실을 준비했습니다. 새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해외여행 또는 국내여행은 물론, 딴 얘기지. 예,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은 물론, 호텔 예약, 예, 호텔 버스 예약, 호텔 예약, 버스 예약 등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예, 여행에 관한 배줄리, 떴까,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흥전. 예, 쪼 흥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엠나 음쪽 흥전. 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은, 계획하시는 사람은 지금 곧 전화를 해 주시거나, 곧, 뭐예요? 싸바. 예, 지금 곧 전화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번 꼭 들러 주십시오. 자, 한번 꼭 들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들르다 무슨 뜻이에요? 예, 한번 꼭 우리 사무실에 와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들러 주십시오. 와 주십시오. 됐냐? 예. 됐냐? 꽁띠 M 제 사무실에 와 주십시오. 된 꽁띠 줄릭 무궁화. 예, 무궁화 여행사에 꼭 와 주세요. 예, 짝짠된. 예, 꼭 와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들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꼬강 했으가. 예,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꼬강 했으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디예요? 무궁화 여행사. 자, 본점. 본점은 뭐예요? 본점은, 예, 여기는, 원래 본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점이 있습니다. 본점은, 예, 제일 처음 만든, 예, 헤드쿼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든 본사. 예, 본점이에요. 서울 주소예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45. 우편번호는, 예, 땡, 예, 137-070. 예, 그 다음에 전화는 564-4500, 583-5211, 1입니다. 여기 여행사에 관한 광고예요. 자, 그걸 보고 오늘 마침, 예, 마침 여행사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내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 학교가 끝나고, 뒤에 돌아오는 길에, 자, 들를까요? 들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행, 예, 여행사에 갈까요? 예, 그런 뜻이에요. 여행사에 갈까요? 예, 여행사에 갈까요? 하니까, 직접 가지 말고, 예, 직접 가지 말고, 전화로 알아봅시다. 전화로, 예, 알아보면 돼요. 전화로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꽃의닷자.com. 지금, 예약할 수 있어요. 예, 방 마이바이. 비행기로 예약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호텔 예약하고 싶어요. 예, 전화해요. 전화번호가 뭐였어요? 소디엔탈 바뉴. 564. 이거 전에, 여기가 전화번호예요.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예, 힙지요?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지금 준석 씨와 마이클 씨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행을 갈까 해요. 언제요? 예, 방학에 여행을 갈까 해요. 예, 방학 동안에 서울에만 있으면 심심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준석 씨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씨가, 예, 여행사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예, 같이 갈까요? 예, 같이 들러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 가요? 아니요, 직접 가지 말고, 전화로 얘기해요. 예, 전화로 얘기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단어와 표현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자, 단어와 표현.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행에 관한,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하여, 예.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똑같아요. 예. 뭐뭐에 관하여, 예. 쟁뜨. 다음에 쟁뜨. 명사가 와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가면 그것에 관한 책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무슨 소식이지요? 한국 통일에 관한 모임에 참석했어요.
사물놀이에 대한 글을 읽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뭐뭐에 관한, 예, 한국 문화에 관한 보세요. 한국 문화에 관한 반화 한꾸, 예,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다 무슨 뜻이에요? 예, 뜻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가면 그것에 관한, 그것은 여기서 뭐예요? 한국 문화에 관한,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 많을 거예요. 예, 도서관에 가면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요? 뭐뭐에 관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관한, 예, 똑같아요.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예, 지영, 얘도 못 들었는데요. 무슨 소식이지요? 무슨 소식이에요? 예, 띵까이, 띵뜨까이지. 무슨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통렛 한꺼가, 예, 한국 통일에 관한 모임에 혹 참석했어요. 주, 예, 그래서 한국 통일에 관한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물놀이에 대한 글을 읽겠어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 똑같아요. 사물놀이에 관한 글을 읽겠어요. 사물놀이에 대한 글을 읽겠어요. 사물놀이가 뭐예요? 이거 사물놀이예요. 사진 보여요? 예, 사물놀이예요. 사물놀이는, 예, 원래 사 하면 무슨 뜻이? 1, 2, 3, 4예요. 네 가지의 악기로 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뭐 부, 꽹과리, 징, 장구 이렇게 네 가지 한국의 악기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보이면 이게 장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있어요. 사물놀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유명해요. 예, 한국 문화 놀이 중에 유명해요. 예, 들으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자, 사물놀이에 관한 글을 읽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그 문제, 예, 뭔데, 예, 문제에 대한, 문제에 관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엠 무언의 라짤러이베 만데 번데지 예 번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자, 뭐뭐에 관해서 예 자 뭐뭐에 관해서 할 때 자 잉뜨 와요. 자,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했어요. 동뜨 동사가 옵니다. 한국어에 관해서 예, 학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전통 악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통 악기 사진, 가야금, 아쟁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에 관해 교수님과 의논하겠어요. 네, 자 보세요. 자, 전통 악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전통 악기는, 악기는 뭐예요? 이런 거 다 악기라고 해요. 악기는 음악에 관한 것들 다, 예, 악기예요. 악기는 뭐, 피아노, 예, 기타, 예, 다 악기예요. 전통, 전통. 전통 악기에 관해서, 자, 틱조 M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전통 악기 중에 하나예요. 이름이 가야금이에요. 가야금 전통 악기예요. 베트남에도 전통 악기 있어요. 뭐 담보. 예, 선생님 그 악기 좋아해요. 예, 그래서 가야 이건 가야금이에요. 예, 소리가 예뻐요. 소리가 예뻐요. 예. 그래서 전통 악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는 대학원 공부에 관해 교수님과 의논했어요. 의논하겠어요. 뭐뭐 하겠어요는 의 뜻입니다. 자, 대학원 공부에 관해 교수님과 의논하겠어요. 예, 그 쓸 수 있어요. 자,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 예, 의미가 예, 똑같아요. 그리고 예,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는 한국 음식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또는 베트남 날씨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하고자 있습니다. 뭐뭐 하고자. 자, 이것은 예, 동사예요. 동뜻. 자, 뭐뭐 하고자. 예, 뭐뭐 하려고 비슷해요. 예, MD 한국, 예, 대합딩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뭐 비슷해요.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는 그분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뭐뭐 하고자, 이거, 이 표현은 뭐뭐 기 위해서 비슷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비슷해요. 다 이 표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는 누구나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목적, 뒤에는 결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그분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또는 보세요.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다. 불고기를 준비하다. 한국 음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손님들을 대접하다.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뭐뭐 하고자, 뭐뭐 하다. 그래서 동사, 앞에도 동사. 공부하고자, 뭐뭐 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국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한국 노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국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뭐 하고자 하다는 하나로 붙여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드리고자 합니다가 하나의 형식이에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국 영화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대해서 똑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한국 노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 노인 문제, 자, 노인 문제, 노인이 뭐예요? 늙은 사람이 노인이에요. 늙은 사람, 노인. 자, 늙은 사람, 노인 문제에 관해서. 노인 문제, 노인은 원래, 띵한, 한자어에서 왔어요. 자,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뭐뭐 해 보고자 하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뭇은 물론이고, 자, 자잉뜨 명사예요. 이 명사는 물론이고, 이것도, 도는 뭐예요? 뭐뭐도,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물론이고, 물론이다. 떤니의 뜻이죠. 사과는 물론이고, 딸기도 좋아해요. 사과는 물론이고, 딸기도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도는 니의 뜻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내 동생은 물론이고, 내 친구도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냉장고는 물론이고, 세탁기도 필요해요. 그 학생은 말하기는 물론, 쓰기도 잘해요. 자, 보세요. 내 동생은 물론이고, 내 친구도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 동생은 물론, 동생, M자, 원래 M가 똑같아요. 동생은 물론이고, 내 친구도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냉장고는 물론이고, 세탁기도 필요해요.
냉장고는 물론이고 세탁기도 필요해요. 집에서 일할 때 냉장고는 물론이고 세탁기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 학생은 말하기는 물론 쓰기도 잘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 학생은 말하기는 물론이고 쓰기도 잘해요. 쓰기도 잘해요. 이런 학생 있어요? 우리 반에 이런 학생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있어요? 이런 학생 좋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 학생은 말하기는 물론 쓰기도 잘해요. 말하기는 물론 쓰기도 잘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명사 등. 등은 뭐예요? 등등이에요. 자, 보세요. 한국에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 등 아름다운 산들이 많다. 나열할 때 씁니다. 자, 한국에는 백두산 산 이름이에요. 또는 금강산, 또는 설악산, 또는 지리산 등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요. 자, 그죠? 베트남에도 그래요? 베트남에는 뭐 바다, 아름다운 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아름다운 바다들이 많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포도, 수박 등이다. 번번, 등이다. 보세요. 이거 사과예요. 포도예요. 이거 수박이에요. 이거 사과예요. 포도예요. 수박이에요. 등, 다 좋아해요. 뭐뭐 등등 쓸 때 씁니다. 한국어는 말하기, 듣기, 쓰기 등 어려워요. 등등 어려워요. 또는 이번 겨울에는 새 운동화, 구두, 양말, 바지 등이 꼭 필요하다. 새 운동화, 구두, 양말, 바지 등 번번 꼭 필요하다. 등이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뭐 등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다섯 번째예요. 자, 뭐뭐 이거나 또는 아니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그거 아니면, 보세요. 동사예요. 동뜨. 동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TV를 봐요. 아니면 뭐 영화를 봐요. 뭐뭐거나 아니면 뭐뭐 해요. 이런 뜻이에요. 뒤에는 문장이 올 수 있어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쉬어요. 공부를 하거나 콩파이니테 라니 쉬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오시거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오세요. 본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점으로 가시면 돼요. 아침에 학교에 올 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와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한 잔 마셔요. 주말엔 산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얘기해요. 신문이나 잡지가 있으면 좀 주세요. 2급반이나 3급반 학생 누구나 한국 춤을 배울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거 뭐뭐 하거나 이런 뜻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커피나 주스 주세요. 커피나 또는 주스 주세요. 커피 아니면 주스 주세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할까요? 홈라이스 엘람지 오늘 뭐 할까요? 영화나 뭐 텔레비전 봐요. 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텔레비전 봐요. 뭐뭐 하거나 뭐뭐 해요 하는 거 배웠어요. 보세요. 오늘 오후에 오시거나 오시다 이것은 릭스 표현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거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오늘 오후에 오시거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오전, 오후 배웠습니다. 오전, 오후.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4시쯤 됐어요. 4시.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예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면 베트남은 오후 몇 시예요? 오후
2시예요. 예, 2시예요. 한국이 2시간 빨라요. 예, 한국 시간이 2시간 빨라요. 예, 보세요. 본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점으로 가시면 돼요. 자, 본점은 보세요. 여기 본점. 여기가 지점이에요. 본점은 처음 만든 곳이거나 예, 처음 만든 곳이거나 예, 가장 예,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처음 만든 곳이거나 가장 큰 예, 본점이에요. 그래서 이 본점은 원조 칼국수 예, 본점이에요. 예, 처음 만든 곳. 그 다음에 지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든 곳이에요. 본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 아니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예, 생략 가능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본점으로 가시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가시면 돼요. 이 응일나 종이야, 못점점 종이야 똑같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아침에 학교에 올 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와요. 또는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와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이 아니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한 잔 마셔요. 예, 커피를 마시거나 주스를 한 잔 마셔요. 주말엔 산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얘기해요. 이 아니면 없어도 똑같아요. 이 응이나 종이랑 똑같아요. 신문이나 잡지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이 신문이나 뭐뭐나 이거는 동뜻 아니에요. 자, 힌트예요. 명사예요. 신문이나 잡지가 있으면 좀 주세요. 2급반이나 이거 다 자인트입니다. 그죠? 2급반이나 3급반 학생 누구나 한국 춤을 배울 수 있어요. 예, 뭐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예, 선생님 보통 아침에 녹차나 커피를 마셔요. 예, 녹차나 커피를 마셔요. 예, 또는 아침에 예,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마셔요. 예,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마셔요. 뭐뭐 하거나 예, 쓸 수 있어요. 주말엔 보통 예, 주말엔 보통 자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예, 주말에 보통 자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봐요. 예,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단어 표현 여섯 번째 보세요. 뭐뭐 하도록 예,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공부했는데 예,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숙제를 6시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해요. 우리 은행에 저금하도록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어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1년 후에는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다음부터 좀 더 일찍 오도록 하겠어요. 배가 아프면 이 약을 먹도록 하세요. 뭐뭐도록 하세요. 예, 뭐뭐도록 하세요. 대의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숙제를 6시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해요. 끝낼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예, 숙제를 6시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해요. 서두르다. 예, 빨리 하다 뜻입니다. 빨리 하다. 서두르다. 빨리 하다. 예, 서두르다. 예, 빨리 하다. 우리 은행에 저금하도록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뭐 하도록, 저금하도록, 예,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 그 다음 보세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자, 티가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예, 서두르세요.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뜻입니다. 1년 후에는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예, 말할 수 있도록 여기가 예, 뭐뭐 목표 지점이에요. 목표 지점.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또 보세요. 다음부터 좀 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예, 의지, 결정이에요. 의지, 결정을 말할 때 씁니다. 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M 있지? 있지 꼬 M 할라 꼬띵 꼬 M 결정이에요. 배가 아프면 이 약을 먹도록 하세요. 자, 이 약을 먹도록 하세요. 박스야. 예, 의사가 말할 수 있어요. 의사 또는 약사에 말할 수 있어요. 배가 아프면 이 약을 먹도록 하세요. 예, 뭐뭐 하도록 하세요. 예, 뭐뭐 하도록 하세요. 이때는 명령의 표현입니다. 명령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말해요. 공부하도록 하세요. 예, 여러분들의 있지 꿀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일곱 번째예요. 자, 최선을 다하다. 예, 꼬강했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한국말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번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호텔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모십니다. 자, 보세요. 한국말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최선을 다하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한 쓰기 뜻이에요. 이번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또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호텔은 최선을 다해 손님을 모십니다. 자, 여기 아마 호텔인 것 같아요. 우리 호텔은 손님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손님을 모십니다. 예. 최선을 다해 손님을 모십니다. 예.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합니다. 예. 선생님은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약속. 약속입니다. 예. 헨아. 고헨. 예. 약속입니다. 자, 단어와 표현 여덟 번째입니다. 머머는 길에입니다. 머머는 길에. 자, 머머는 길에 예문 들어보세요.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바닷가에 들러 며칠 쉴까 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르려고 합니다. 학교에 오는 길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밖에 나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붙여주세요. 네, 자, 보세요. 뭐뭐는 길에, 이거 뭐예요? 예, 동사예요. 뭐뭐 하는 길에, 예, 뭐뭐 하는 길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도중에, 그렇게 하는 중간에, 예, 그렇게 할 때,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때,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내려갈 때, 바닷가에 들러 며칠 쉴까 해요. 바닷가에 들러서, 예, 여행사에 들러주세요. 바닷가에 들러서, 바닷가에 가서 며칠 쉴까 해요. 똑같아요. 예, 바닷가에 가서 며칠 쉴까 해요. 예, 뭐뭐 할까 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르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가려고 합니다. MD, 하와이. 여기가 하와이예요. 하와이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한국입니다. 또 여기가 비주. 예를 들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하와이예요. 여기가 예, 뭐 호주예요. 예, 그러면 호주에서 하와이 들려서 한국에 와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서 잠깐 쉴까 해요. 하와이에 들르려고 합니다. 여기 하와이예요. 하와이 예쁘다고 선생님 들었어요. 예쁘다고 해요. 예쁘다고 해요. 선생님도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학교에 오는 길에, 학교에 올 때, 예, 학교에 오는 중간에, 예, 학교에 오는 중간에, 자, 여기 학교에서 오는 중간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비주, 여기가 집입니다. 예, 여기가 학교예요. 예, 학교예요. 학교에, 집에서 학교 오는 중간에, 여기에서, 예. 학교에서, 집이에요. 학교에요. 중간에, 학교에서 오는 길에, 예, 옛날 친구를,
갑조 만났습니다. 밖에 나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붙여주세요. 뭐뭐 하는 길에, 예, 뭐뭐 할 때, 예, 뭐뭐 하는 중간에, 시장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시장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좀 뭐 사다 주세요. 예, 쓸 수 있어요. 베트남 가는 길에 아오자이, 예, 무어 아오자이 좀 사주세요. 예, 아오자이 옷을 좀 사주세요.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단어와 표현 끝나고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세요. 연습 문제 첫 번째예요. 외국어를 몇 개나 할 줄 아세요? 뭐뭐 할 줄 알다, 뭐뭐 할 줄 모르다, 예, 뭐뭐 할 수 있다 하고 비슷해요. 예, 꽃에 하고 비슷합니다. 보세요. 외국어를 몇 개나 할 줄 아세요?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도 할 줄 알아요. 뭐뭐는 물론이고 뭐뭐도 할 줄 알아요. 예,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도 할 줄 알아요. 예, 선생님은 예, 영어는 물론이고 베트남어도 할 줄 알아요. 예, 영어는 물론이고 베트남어도 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뜻이에요. 자, 문제 보세요. 자,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이랑 읽어볼 테니까 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테니스는 물론이고 수영도 할 줄 알아요. 그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싸게 팔아요? 과일은 물론이고 옷도 싸게 팔아요. 무슨 일에 자신이 있으세요? 한국어 번역은 물론이고 컴퓨터에도 자신이 있어요. 한국학을 공부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하지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자, 보세요.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테니스는 물론이고 수영도 할 줄 알아요. 수영도 좋아해요. 이런 뜻이에요. 수영도 좋아해요. 한국어는 물론, 테니스는 물론이고 수영도 좋아해요. 시장에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싸게 팔아요? 예, 과일은 물론이고 옷도 싸게 팔아요. 하노이에 가면 동수원, 예, 동수원 시장에는 과일은 물론이고 옷도 싸게 팔아요. 그 다음 보세요. 무슨 일에 자신이 있어요? 꽃띠나, 자신이, 예, 자신 뜻띠인, 자신이 있어요. 한국어 번역은 물론이고 컴퓨터에도 자신이 있어요. 한국어 번역하다 직딩한, 예, 한국어 번역은 물론이고 컴퓨터에도 자신이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한국학을 공부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해요? 잘 알아야 하지요. 한국어는 떤닌 물론이고 배반화한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한국학은 합한국, 한국어, 한국화를 공부하려면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자, 그럼 연습 문제 두 번째 보세요. 주말엔 보통 뭘 하세요?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어요. 뭐뭐 하거나 또는 뭐뭐 해요. 예, 콱콱의 뜻입니다. 아니면의 뜻이 있어요. 예, 이것도 있나? 예,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어요 할 때, 예, 아니면, 예, 없어도 콩과 뭔데지 괜찮아요. 자, 예문을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예, 확인해 보세요. 아침엔 보통 뭘 먹어요? 빵이나 아니면 밥을 먹어요.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요.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잠을 자거나 아니면 목욕을 해요. 자, 보세요. 아침엔 보통 뭘 먹어요? 빵이나 아니면 밥을 먹어요. 빵이나 밥을 먹어요. 똑같아요.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시간은 보내다 씁니다. 시간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잘 보내세요. 예, 주말 잘 보내세요. 또는 방학 잘 보내세요. 예, 보내다 씁니다. 자,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요. 또는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잠을 자거나 아니면 목욕을 해요. 목욕하다 땀, 예, 목욕을 해요. 예, 수영을 하거나, 아, 잠을 자거나 아니면 목욕을 해요. 그럼 피곤이 풀려요. 예, 피곤이 풀리다 씁니다. 피곤이 자이티가, 예, 자이 이렇게 풀리다 씁니다. 예, 피곤이 풀리다. 예, 피곤하다. 피곤이 풀리다 씁니다. 예, 따라하세요. 피곤이 풀리다. 피곤이 풀리다.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듣기 테이프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어떻게 하지요? 잘 들리도록 크게 틀어줄게요. 자, 뭐뭐 하도록. 자, 그렇게 하도록. 예,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도록 열심히 가르칠게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밖에 날씨가 아주 춥대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번 시험이 어려울 거래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시험을 잘 보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세요.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메모해야겠어요. 자, 보세요. 뭐뭐 하지 않도록, 예, 여러분들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예, 또는 시험을 잘 보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합점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예, 뒤 또 시험을 잘 보도록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세요.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메모해야겠어요. 비에다 메모해야겠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해야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예,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구경 오도록. 자, 아까 광고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예, 고향에 구경 오도록. 구경하다, 예, 폰까잉, 예, 자, 쌤까잉, 폰까잉, 예, 그래서 구경하다 씁니다. 구경하다, 관광하다, 구경하다 비슷해요. 관광하다, 구경하다, 예, 서울 구경해요. 서울을 구경해요. 또는 서울을 관광해요. 예, 관광하다, 구경하다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구경 오도록, 예, 오도록 뭐뭐 하도록 할 수 있게 광고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광고문을, 예, 직접 찍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고향에 대해서 광고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도 만들고, 예, 사진을 붙이고, 이 사진이에요. 사진을 붙이고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또는 제 고향이에요. 자, 특징. 예, 예, 특징에 대해서, 예, 특산물이나, 예, 특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보면 와, 구경 가고 싶어요. 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예, 구경 오도록 광고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에는 어떤 광고문이, 예, 어울릴까요? 어떤 광고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제 고향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언제든지 제 고향으로 오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광고문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제 고향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예,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룽나우 꿈도, 예, 언제든지 제 고향으로 오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예, 더 많네. 만족하실 거예요. 만족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불만족하다입니다. 만족하다 또는 예, 불만족하다. 네, 보통 예, 만족하다, 예, 칸딩, 예, 긍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만족해요. 예, 시험을 봤습니다. 예, 그 점수가 90점이에요. 점수가 90점이에요. 만족해요. 예, 만족해요. 좋아요. 만족해요. 예, 이번 여행은 재밌었어요. 만족해요. 예, 만족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을, 예, 했던 내용들 집에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예문은, 예, 내용은 외워오세요. 외우세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